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종합 뉴스입니다. LH의 사업 포기로 좌초위기에 몰렸던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인천항만공사가 제안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해 우선협상 대상자 공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공공시설 비중은 늘리고 분양은 줄이면서 700억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15일 인천항만공사에 보낸 공문입니다. 인천항만공사가 제안한 18부두 재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 제안을 수용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통보했습니다. LH가 손을 떼면서 좌초위기에 놓인 내항 18부두 재개발이 재추진되는 겁니다. 인천항만공사 제안을 보면 총 면적은 42만 8천 제곱미터로 약 5% 감소했고 공동주택 분양 면적도 소폭 줄었습니다. 대신 공공시설 비중은 50.1%로 절반을 넘기면서 공원 등을 확대했습니다. 정부 지원은 추가됐습니다. 691억 원의 재정 지원을 요청함과 더불어 인중로 지하차도와 공공지하보도 연장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도 주문했습니다. 총사업비는 보상과 이자가 줄고 재정 지원이 증가하면서 428억 원 감소했습니다. 해수부는 빠르면 이달 중에 제3자 공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준영 국회의원은 사업성 확보를 위해 인천역 고속열차와 연안부두 트램 연결 등이 필요하다며 관계기관과 협업을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그리고 국비 확보 등에 가야 할 길이 많은데 저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하여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인천시도 계양창조도시 재생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8부두에 포함된 상상 플랫폼 조성 사업을 연내 준공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를 차지하는 공적 공간은 오는 9월 준공하고 사적 공간 70%는 5월 착공해 연말에 개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인천세관 역사공원 조성과 스마트 관광도시 시범 조성 사업은 올 상반기 중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에선 붉은 수돗물과 유충 수돗물 사고가 연이어 터졌죠. 시민들의 불안감이 컸는데 인천시가 불안감 해소에 나섭니다. 가정집을 직접 찾아가 무료로 수질 검사를 하고 배관 상태도 점검하는 워터케어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정집에서 수돗물을 틀자 하얀 필터가 순식간에 갈색으로 변합니다. 수돗물에선 시커먼 이물질도 쏟아집니다. 지난 2019년에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 지난해에는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돼 또다시 논란이 일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인천시는 수돗물 생산부터 공급까지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통합 운영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워터케어 서비스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가정집을 직접 찾아가 무료로 수돗물 수질 검사를 하고 배관 관리 서비스도 제공하는 겁니다. 인천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인천형 워터케어 발대식을 열고 서비스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우리 인천이 두 차례나 수돗물 때문에 홍역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한테 많이 신뢰를 잃었어요. 시민들의 신뢰를 얻고 안심시켜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실제 사용하시는 현장에 나가서 시민들께 이러이러한 거라고 아주 차분하게 설명드리고 믿을 수 있도록 안심시켜드리는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가정을 방문하는 수질검사 전문가인 워터코디는 탁도와 아연 등 7개 항목에 걸쳐 수질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만약 검사 결과에서 이상이 발견됐을 때는 옥내 배관 전문가인 워터닥터가 투입됩니다. 내시경을 통해 배관 상태를 진단하고 노후 시설은 개선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시민은 물사랑 누리집이나 미추홀 콜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트램을 포함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승인 신청했습니다. 트램과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부평 연안부두선 주변 지역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인데 관련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차세대 도심형 교통수단으로 주목받는 트램. 인천시는 최근 발표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추진 계획을 담았습니다.
부평 연안 부두선을 1순위로 2029년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이후 송도와 영종 트램을 각각 2031년과 2032년에 준공하고 주안 송도선과 제물포 연안 부두선도 단계적으로 개통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최근 트램을 포함한 8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들 노선은 총 연장 87.79km, 총 사업비가 2조 8,620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올해 안으로 정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트램 1순위인 부평 연안 부두선은 중구와 동구, 서구, 부평구 등 원도심을 관통합니다. 교통 여건이 열악한 원도심을 연결해 주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인천시는 관련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활성화 지역을 찾고 구역 특성을 살린 거점 사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및 주변 개발 사업과 도시 재생 사업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구역별 특성에 맞는 거점 사업을 발굴하여 트램 주변 지역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용역은 상반기 중에 기본 구상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가덕도 신공항특별법이 이달 말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죠. 이 법안에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도 다수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인천공항이 자리한 인천에선 반발이 거셉니다. 신공항특별법에 상응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여야 국회의원 138명이 지난해 11월 공동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 국가는 신공항 관련 철도, 도로 등 교통시설, 신도시 조성 및 물류 기반 인프라 건설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달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인천 지역 의원들도 다수 참여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열악한 인천공항 주변 인프라 개선과 정부의 원포트 항공 정책 촉구를 위한 움직임이 지역에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중추공항인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는 주변 신도시 인프라 관련된 내용이 없거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명시된 지원법보다 현격히 못 미칩니다. 당연히 인천공항 지역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준하는 주변 지역 인프라 지원법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국제공항 지역 개발촉진특별법은 인천공항 항공 MRO 산업지원, 제2공항철도, GTX 노선, 영종 내부 트램 등 광역교통망 구축, 공공병원 설립 지원 등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지하며 부산시로부터 명예시민증을 받은 송영길 의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정치적 입지를 위해 인천의 이익과 반하는 행보를 한 것인데요. 이것은 인천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인천 총련 차원에서 그 해명을 요청하는 면담을 공식 요청했었는데 이것도 거부하셨습니다. 인천 이익과 반하는 정치 행보를 한 그 인천시장을 역임한 송 의원에 대해서 저희는 인천시민 박탈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영종 총련은 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와 인천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1, 2구간 동시착공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인천시가 답변을 내놨습니다. 1구간과 2구간 동시착공을 위해 주민과 환경단체 등을 설득하고 2030년 동시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수도권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하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 구간은 검단에서 인천항까지는 이미 개통한 상태로 송도와 시야까지 추가로 있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도 구간의 람사르 습지를 지나고 소음 문제 등이 제기되는 상황. 때문에 국토부는 2단계로 나눠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화에서 남송도까지 먼저 2023년 착공하고 남송도에서 인천 남항 구간은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시민들이 1, 2구간 동시 착공을 촉구하는 시민 청원을 제기했고 인천시가 답변을 내놨습니다. 인천시는 국토부에 1, 2구간 동시 착공을 건의했으며 현재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지역인 연수구와 주민단체도 동시착공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습니다. 2구간 건설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습지 보호역 추가 지정, 확대 등 습지 기능 보존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지역 주민, 환경 단체, 관련 기관 등과의 소통을 통해 여러 방향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도로가 공동주택 옆을 지나면서 소음과 먼지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2030년 동시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계획노선 일부가 주택과 인접해 있어 소음, 먼지 등 주거환경 피해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시는 2030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동시 개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공공운수노조가 기자회견을 열어 송도 909 화물주차장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인천 항만공사가 송도 909에 짓기로 한 화물주차장은 송도 주민들의 반발로 현재 멈춰선 상황인데요. 공공운수노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인천시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NIB 원태규 기자입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화물주차장 건립을 촉구했습니다. 만성주차난에 지역 화물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점심시간이 지나고 하면 끝나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차들은 어디 가서 주차를 해야 될까요? 결국은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 옆인 학교 근처, 아파트 근처 주차하지 말아야 할 곳으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송도 909 화물주차장 문제를 놓고 화물노동자와 송도 주민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인천항만공사는 송도 909에 500여 면 규모의 화물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송도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중단됐습니다. 주거지역과 인접한 화물주차장이 주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인천시와 연수구가 화물주차장 갈등을 풀겠다고 나섰지만 관련 용역 결과는 1년째 나오지 않는 상황. 노조는 송도 909가 화물주차장 최적지라며 인천시에 조속한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암블루 2단지 909의 화물 고용 차고지는 특정 지역 주민뿐만 아닌 인천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인천 남항의 물류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적지인 것입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화물주차장 최적지 선정 용역 결과는 올해 상반기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균형발전 정무부 시장이 새로 취임한 만큼 관련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화물연대는 관계 당국이 22일까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경우 연수구청을 시작으로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정부는 설 명절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했죠.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음식점과 카페, 실내 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됩니다. 달라지는 점을 이정윤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고강도의 거리 두기로 사회적 피로감이 높아지자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5일부터 28일까지 2주 동안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한 겁니다. 수도권에선 우선 음식점과 카페, 실내 체육시설 등의 영업시간이 연장됩니다. 그동안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했는데 오후 10시까지로 영업시간이 1시간 늘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풀린 곳들도 있습니다. PC방과 학원, 독서실, 영화관, 대형마트 등이 해당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에 제한은 완화되지만 방역수칙에 따른 점검과 처분은 강화됩니다.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인원 제한 등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의 집합금지가 시행됩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에 대해서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조정됐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됩니다.
개인 간의 모임 등을 통한 전파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직계가족인 경우는 예외로 5명 이상 만날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의 범위는 부모와 자녀, 손자, 손녀 등이고 며느리와 사위도 포함됩니다. 직계가족은 모임은 물론 식당에서도 외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모님 없이 형제, 자매끼리만 모이는 것은 직계가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인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1차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요양시설의 경우 만 65세 미만의 입소자와 종사자가 대상인데요. 하지만 만 65세 이상 고령층은 접종 대상에서 보류됐습니다. 브리핑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네, 코로나19 2월, 3월 예방접종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지난 1월 28일 발표한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서 이후에 구체화된 백신 공급 계획과 준비 상황을 반영하여 2월과 3월에 예방접종 시행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시행 계획은 코로나19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단 검토와 예방접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였습니다. 추진단은 우선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고령층 집단시설에 만 65세 미만 입원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하고 만 65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서는 백신의 유효성에 대한 추가적인 임상 정보를 확인한 후에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유럽, 영국 등 50여 개 국가에서 조건부 허가 또는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65세 이상 고령자에서도 안전성과 면역원성이 확인되었고 중증 질환 및 사망 예방 효과도 확인하여 중증 예방과 사망 감소라는 예방접종 목표에 부합하는 백신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다만 65세 이상 연령층에서 백신의 효능에 대한 통계적인 유의성 입증이 부족하고 식약처 품목 허가 시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사용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이 기재된 점을 감안하여 코로나19 예방접 감안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고령층에 대한 백신 효능 논란은 국민과 의료인의 백신 수용성을 떨어뜨려 접종률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능에 대한 추가 자료를 확인하고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요양병원 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접종 계획을 일부 수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원 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해서는 만 65세 미만 27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2월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예방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에 따른 접종 순서에 따라 고위험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 35만여 명,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인 7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여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인천에서도 가족 지인 모임 등 집단 감염과 관련한 추가 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달 28일까지 임시선별검사소 6곳을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16일 오전 11시 기준 인천에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8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집단 감염 확진자는 3명입니다. 서구 가족 지인 모임과 관련해 자가격리를 하던 3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추가 감염자가 나오면서 서구 가족 지인 모임 관련 누적 확진자는 31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 접촉자들의 추가 확진도 잇따르면서 인천 지역 누적 확진자는 4,1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19.6%,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32.5%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하향됐지만 임시선별검사소는 계속 운영됩니다. 인천시는 무증상 감염원을 차단하기 위해 2단계가 유지되는 이달 28일까지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임시선별검사소는 8곳에서 6곳으로 축소 운영됩니다. 중구 운서역과 연수구 원인제역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협약보증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인천시는 모두 1,000억 원 규모를 지원해 기업들은 5억 원까지 채무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NIB 이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는 기술보증기금과 지난 5일 협약보증 지원 사업 확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달 인천시가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 대책으로 발표한 중소기업 특별금융지원 후속 대책 중 협약보증 지원 사업에 200억 원을 추가해 모두 600억 원으로 보증 규모를 확대 지원하는 협약입니다. 인천시가 지난해 기술보증기금에 20억 원을 출연해 400억 원의 보증 지원을 한 데 이어 올해엔 추경에 10억 원을 추가 반영해 30억 원을 들여 올해까지 모두 1,000억 원 규모의 보증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 있는 소재 부품 기업과 기술혁신 선도형 기업 등입니다. 올해는 항공 물류 등 항공 운송 지원 서비스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은 최대 5억 원까지 채무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간 100%의 은행 채무를 보증받을 수 있고 보증료 또한 0.2%포인트 인하됩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 회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인천형 핀셋 지원 시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인천의 저출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0년에 1.47명이었던 합계 출산율은 20년 만에 0.94명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혼인 비율이 낮아진 데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게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 지역 출산율은 악화일로입니다. 2019년 인천 지역 합계 출산율은 0.94명. 인천 지역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가 한 명 미만인 겁니다. 20년 전 1.47명이었던 걸 비교하면 0.53명 줄었습니다. 특히 20대 출산율 하락은 심각합니다. 2000년에 0.99명에 달했던 20대 합계 출산율은 20년 만에 0.23명으로 추락했습니다. 반면 30대 합계 출산율은 0.45명에서 0.67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출산율 하락은 복합적 원인에서 기인합니다. 먼저 2000년 42.1%였던 20대 기혼 여성 비율은 2019년에 12.6%로 뚝 떨어졌습니다. 가임 기간에 결혼하는 여성도 68.9%에서 55%로 하락했습니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많이 낳지 않습니다. 20대 여성의 합계 출산율 하락 같은 경우는 기혼 여성 비율 하락이랑 이제 기혼 여성 출산율 모두 영향을 미친 걸로 나타났고요. 반면에 3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기혼 여성 비율이 이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혼 여성 출산율이 상승하면서 전체 합계 출산율은 상승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기혼 여성의 비율이 이제 하락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걸로. 2019년 기준 인천 지역 총 인구는 295만 명으로 2000년보다 48만 명 증가했습니다. 인구 성장률은 19.3%로 전국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구 성장세가 멈추면서 인천시도 고민이 깊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최근 자신의 SNS에서 현재 인천시 인구는 295만 명 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정도로 줄어 행정조직까지 축소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우려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시가 중소 중견기업 청년 재직자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드림포 청년 통장을 시행합니다.
39세 이하 근로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시가 640만 원을 지원해 1000만 원의 목돈을 손해 줄 수 있습니다. NIB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지역 청년 재직자를 위한 드림포 청년 통장. 대상은 인천시 소재 중소 중견 제조기업이나 지식 서비스 산업에 재직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입니다. 단일 사업장에 2년 이상 근무해야 하고 현재 거주지가 인천이어야 합니다. 주당 근로시간은 35시간 이상, 4대 보험 가입자로 연봉 2,800만 원 이하인 정규직 근로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혜택은 근로자가 매월 10만 원씩 3년간 360만 원을 저축하면 인천시 적립금 640만 원을 더해 1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올해 모집 인원은 600명입니다. 작년보다 150명이 늘었습니다. 작년의 경우 450명 모집에 1,117명이 신청해 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연봉은 적을수록 근속 연수와 인천 거주 기간은 길수록 선정에 유리합니다. 신청은 2월 17일 오전 10시부터 3월 9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청년 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최종 선정자는 3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합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봄철을 앞두고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은 지리적 여건상 대기 환경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욱 열악한 상황이죠. 네, 인천시가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인천형 맞춤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시행합니다. 2030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환경 기준치인 세제곱미터당 15마이크로그램까지 줄인다는 구상입니다. NIB 이하영 기자입니다. 공장, 항만, 공항, 매립지 등 지리적 환경적 여건상 대기 환경이 타시도에 비해 열악한 인천시는 매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각종 정책과 협의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인천의 미세먼지 수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2020년 인천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관측 이래 최저치인 세제곱미터당 19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하며 수도권 3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인천시는 올해 더욱 체계적이고 강화된 인천형 맞춤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인천시는 올해도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 시에 1단계부터 2단계 수준으로 격상하는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인천형 비상먼지 저감 조치를 시행해서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저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먼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과 초봄에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추진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운영합니다. 해당 기간에는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과 타시도 차량의 인천 진입이 금지되고 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의 감시가 강화됩니다. 산업 부문에선 발전, 경유 10개사와 협의회를 운영해 자발적 대기오염 물질 감축 유도로 대기질 개선을 추진합니다. 또 미세먼지 발생원의 23%를 차지하는 도로재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분진 흡입 차량을 10대로 확대 운영하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등에 258억 원을 투입합니다. 공항 항만 관계기관과 MOU 등을 통해 선박, 항공기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인천시 미세먼지 특성상에 항만 공항 미세먼지 관리가 특히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선박 항망에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4년까지 세제곱미터당 17마이크로그램, 2030년까지 15마이크로그램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선제적인 정책이 목표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했는데 본 당국으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나 대우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인천대 독립운동사 연구소가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를 발굴해 국가보훈처에 포상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300여 명을 새로 발굴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혈성단을 조직해 용유도 3.1 만세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돼 징역 1년 6월형을 받은 조명원 지사. 동동여자 고보 재학 중 동맹 휴교를 주도한 혐의로 퇴학당한 뒤 독소회 조직, 노조 활동으로 수차례 옥고를 치른 박진홍 지사.
모두 일제강점기 나라를 위해 투쟁한 인물들이지만 제대로 된 평가나 대우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대 독립운동사 연구소가 3.1절 102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를 발굴해 국가보훈처에 포상을 신청한 이들은 모두 316명. 후손들은 독립유공자 선정의 문턱이 너무 높다며 이제는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와 대우를 받게 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남북 분단을 해서 함은 지방고문과 함은 흉노사의 기록을 살펴볼 수 없어 조선학생 동계약서에 나온 내용을 정리하여 포상 신청을 했더니 객관적 자료가 미비하다 하여 최종 단계의 포상이 보류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포상 신청을 하면 서류가 미비하다고 통보를 해오니 벌써 20년 동안 합병이나 선진 것 그토록 봐서 별 모목이 없습니다. 자식이 돌로서 다 살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고. 인천대 독립운동사 연구소가 그동안 발굴해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신청한 2천여 명 가운데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이들은 149명. 심사 대상자로 선정돼 심사 중인 이들도 644명에 이릅니다. 국가보훈처는 최근 독립유공자 선정 조건을 완화해 보다 많은 이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적극적인 독립운동 사료 수집 등을 통해 독립운동을 하고도 포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시는 오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해 쓰레기 독립 선언을 했죠. 인천시가 실행을 위해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시는 쓰레기 감량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기 위해 친환경 자원순환청사를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청 앞에 현판이 내걸립니다. 일회용품과 자원 낭비, 음식물 쓰레기가 없는 자원순환 실천청사를 알리는 현판입니다. 인천시가 본격적으로 친환경 청사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쓰레기 독립을 위해 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청사에는 별도의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기도 설치됐습니다. 구내 식당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음폐수 발생도 막기 위해서입니다. 비료로 쓰는 수요처들은 되게 어디 갔어요? 저희 지금 양이 작기 때문에 비료 공장에서 공급받기를 좀 꺼려합니다. 그래서 농장 같은 데서 이제 저희들이 무상으로 공급을 해주고 있고. 앞으로 시청사에선 일회용품 사용과 반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일회용품이 포함된 배달음식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인천시는 또 회의나 민원인 상담을 위한 다회용 컵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합니다. 식기 렌탈 전문업체가 다회용 컵을 수거하고 세척, 살균 처리하는 등 직접 관리하는 겁니다. 인천시청에서 시작된 친환경 자원순환청사는 다음 달부터 시의회와 교육청, 군구 등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중구가 제3연륙교 개통 시점인 2025년에 맞춰 영종도와 월미도를 연결하는 해상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합니다. 영종과 원도심 접근성을 높이고 원도심과 관광 문화 자원을 연계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과 복합리조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종국제도시. 대한민국 관광지 백선에 등재한 개항장, 차이나타운 등이 있는 원도심을 잇는 움직임이 본격화됩니다. 중구가 영종국제도시와 원도심 간 해상 케이블카 도입을 추진합니다. 영종과 원도심 간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지역 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중구는 영종 월미 해상 관광 케이블카 도입 방안 연구를 인천연구원의 정책연구 과제로 의뢰했습니다. 해상 관광 특화 시설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사례 연구, 해상 케이블카 구축 방안 관련 효율적 관리, 운영 방안 수립이 연구 내용입니다. 원도심 상인들은 예전에도 추진하다 흐지부지 됐다며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에는 성사되길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저희는 이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대환영을 하고, 그리고 이게 그냥 설계 용역에서 그치지 않고 진짜 그 인천이 항구 도시고 그렇기 때문에 명실상부하게 그 인천을 좀 빛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그 케이블카가 완성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구는 제3연륙교 개통 시점에 맞춰 해상 케이블카를 설치해 접근성을 높이고 원도심 문화, 관광 자원 연계 등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도심 해상 항만 복합 벨트와 영종 국제 도시 엔터테인먼트 클러스터를 연결해 중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선 해상 관광 케이블카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비싼 건 수백만 원도 하는 아이들 장난감, 고장나면 어떻게 하시나요? 남동구 장난감 수리센터에 맡기시면 무료로 고쳐준다고 합니다. 네, 2년 동안 4천 건 이상 수리를 했는데 인천은 물론 전국에서 보내오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에 자원 순환과 경제 혜택까지 일석삼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모컨을 눌러도 꼼짝을 안 해 수리를 맡긴 장난감 굴삭기. 전문가의 손길이 닿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칫 버려질 수도 있던 고장난 장난감에 새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장난감 수리센터. 2년간 4,380건을 수리했습니다. 이게 고쳐질까 하는 뭐 그런 그 얼굴로 들어와요. 근데 우리 여기서 가져갈 때 이제 고쳐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해주거든.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쳤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애들이 웃고 이제 엄마도 좋아서 야 됐다 이러고 막 이렇게 그런 거 보면 그냥 싹 그 저 보람이 있는 거지 뭐. 효과는 다양합니다.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 물론이고 자원 순환과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효과도 있습니다. 스피커 고장이나 이런 거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고쳐주거든요. 그럼 새 장난감인데 그럼 자원 소모도 도와주고 또 어머니들은 경제적으로 5만 원 주 사가지고 버릴 긴데 그거 다시 애들이 하고 또 밑에 동생도 가까이 놀이라고 하니까. 남동구 장난감 수리센터는 입소문을 타면서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무실 한켠에 이렇게 박스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전남 목포에서 보내왔습니다. 택배비만 부담하면 인천은 물론 전국에서 보내온 제품을 무료로 고쳐주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찾아가는 출장 수리 서비스도 추진하는데 최근 남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고장난 장난감 27대를 수리했습니다. 근무 인력도 6명에서 10명으로 늘렸습니다. 출장 수리 서비스를 앞으로 이제 진행을 해갈 예정인데요. 2월 달에는 시범 실시를 하고요. 그 대상 기관과 협의를 한 후에 지금 점차적으로 수리 서비스도 출장 나가는 거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 있습니다. 남동구 장난감 수리센터는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산시가 지난해 11월 장난감 수리센터를 연대 이어 인천서구청은 최근 위탁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